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 뉴스 문현주입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4일 월드관 대회의실에서 대불 호텔 터 활용 관련 용역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인천 중구청이 정보 공개 모니터단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인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월 세 번째 중구뉴스 시작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지난 24일 대불 호텔 터 활용을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민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24일 월디간 대회의실.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 부지인 대불 호텔 터 활용을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용역사인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은 건물 기초가 온전히 남아있고 각종 문헌자료와 사진자료가 풍부한 대불 호텔을 원형 복원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 연구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구 관계자는 각기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후 내년 초 용역을 마무리하고 각급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 호텔 터 활용 기본계획과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을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대한민국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랜데요. 인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자살 예방 교육을 열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전합니다. 2009년 이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살. 지난 1년 동안 한 차례라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학생이 11%에 달할 정도로 청소년 자살은 사회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인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청소년 자살의 주요 원인인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폭력, 무관심 등의 문제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주제로 청소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주변인과 소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유머와 감성 코드를 활용해 전달했습니다. 인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박상현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천 중구청이 정보 공개 모니터단을 운영합니다. 최근 모니터단 위촉식이 열렸는데요. 그 현장에 인천 중구 뉴스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 서별관 회의실. 인천중구청은 구민이 사전정보 공개의 적정성과 운영 상황, 사전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정보공개 모니터단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사전정보 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 등을 사전에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모니터단은 앞으로 1년 동안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개 자료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정보공개 제도 개선 운영을 건의하게 됩니다. 또 인천중구청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도 참여해 구정 참여와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인천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구 아카데미가 5회를 맞았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박상현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가 전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중구 아카데미. 지난 15일에는 자기개발과 행복재테크 등 다양한 강연을 위한 전문회사 권영찬.com의 대표 권영찬 씨의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2014년 당신이 변화와 혁신의 주인공이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는 변화와 혁신에 대한 다양한 실례가 소개되며 변화와 혁신은 스스로가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2014년에도 공무원 의식 변화를 통한 중구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해당 분야 권위자들을 초빙해 지속적으로 강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박상현입니다. 하인천 지구대와 동인천 파출소가 오래된 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준공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민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동인천 파출소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는 정부 3.0 부처 간 벽 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9,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된 파출소를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개조했습니다. 하인천 지구대와 동인천 파출소는 앞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도시에 걸맞은 치안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중익 서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더욱더 치안 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설을 맞아 이웃돕기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훈훈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기탁식 현장에서 인천 중구 뉴스가 전합니다. 인천대학교가 다가오는 설날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지난 22일 인천 중구청에서 사랑의 생필품 기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중구 자원봉사센터 관계자와 희망복지 지원팀, 인천대학교 대학생 24명은 8개 팀을 구성해 관내 저소득 가정 75세대를 방문하고 4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중구체육회 박경서 수석 부회장이 사랑의 쌀 500포를 인천 중구청에 기탁했습니다. 인천 중구청은 기탁된 쌀 500포를 관내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기탁받은 성품을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단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영종도시기반사업단 하늘문화센터는 지난 14일 인천 영종 용유지역 장애인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공간 활용과 협력 프로그램 개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4년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가 오는 4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 동안 인천 기계공업고등학교 등에서 개최됩니다. 경기 직종은 풀리 메카닉스 등 48개 직종이며 1월 20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세계적 음식인 피자와 스시, 누들, 비빔밥을 소재로 비트박스와 비보잉 등 다양한 한류 장르를 결합한 넘버볼 퍼포먼스 뮤지컬 비밥이 오는 2월 20일 중구 문화회관에서 첫 공연을 시작합니다. 중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이 준비된 뮤지컬 비밥은 2월 20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상설 공연이 마련되며 예매는 인터파크와 전화 예매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중구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